지금이야. 아, 랩인가? 자꾸 나 들렸다 놨다 힘이 드네요. 무화과 코도 비게 만들었던 그때 있잖아요. 어? 어, 잠깐만. 어, 너무 잘 들렸어. 어, 갑자기 음질이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진짜. 아, 이거 약간 실수다. 실수? 와, 와, 와. 한분한분 한분 오픈해 보도록 나중에 잘 못 들었어요. 아, 김동현부터 갑니다. 자, 오픈. 네. 새끔만. 새끔만이야, 진짜. 새끔만. 심하다. 갔다 갔다 힘이 드네요. 있잖네. 자꾸 날 들었다 놨다 힘이 드네요. 마지막에 있잖아요. 아, 저도 많이 있잖아 앞에 그대 있잖아요. 그때. 그래, 있잖아요. 그때나 그대 이런 거 있어요. 새끔만 자꾸 날 그대 그때 아무도 못 들은 거를 오, 오케이 오케이 아무도 못 들은 거를 오, 오케이 오케이 자 오픈 자꾸 날 들었다 놨다 힘이 드네요. 꽃이 피었던 그때 알잖아요. 꽃이 피었던? 꽃이 피었던? 탱고 봤어봐 오픈 자꾸 날 들었다 놨다 힘드네 힘 빠져 있잖아요. 어, 했잖아요. 있잖아요. 꽃이 피었던 그때 알잖아요. 있잖아요. 누가 봐 어쩌고저쩌고 그대 있잖아요. 근데 누가였는지 뭐 뭐가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하나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대체 왜 저래? 왜 저래? 그렇게 말한 사람 처음이야. 하나 왜 저래? 선택. 누가 쪽으로? 누가? 자, 밑에 건 지워 주시고. 가비 Yes. 준비됐어요? Yes. 오, 단어의 on. 절반을 영어로 쓰는데 Yes가 한 90%예요. Yes, come on. Hey. Yes, come on. 너무 hey. 좋아. Hello. 너무 좋아. 알아듣는 영어만 쓰는 사람 너무 좋아. 좋아. 왜냐면 아이 한국분이거든요. Come on. 수원분. 아이 한국분이에요. 가비 해봤어. 오픈. 자꾸 날 들었다 놨다 나 힘이 드네요. 이 나가 뭔가 아, 가운데 있어야지 뭔가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한해 갑니다. 늦게 많이 들었습니다. 어, 한해 많이 좋았대요. 빼곡해요. 어, 한해. 물어봐 만들었던 그대 있잖아요. 아, 괜찮아. 많이 적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적었습니다. 재밌네. 한해 원샷을 노리고 있습니다. 재밌어. 빗방귀 끼네, 빗방귀를. 나 쟤한테 또 한대? 자, 빗방귀가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갑니다. 와, 이거 진짜 아무도 못 들었어? 자, 같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기회 봤습니다. 아, 뭐가 잔뜩 있네요. 아, 뭐가 잔뜩 있네요. 아, 뭐가 잔뜩 있네요. 아, 뭐가 잔뜩 있네요. 아, 줄여져 있네. 자, 13년도에 제가 이 노래랑 겹쳐서 활동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려 M 카운트다운에서 넘버 나인 이러면서 내가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이걸 추면서 순위 소개했던 것도 전 기억이 나요.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아 진짜로? 저게 가사라고? 아 진짜? 아 정말? 그게 지금도 기억하기로는 보람 누나 파트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축가 지겹나요? 아닌가? 그래도. 대박. 사진처럼 좋아하니까. 자. 자. 꽃도 피게 만들었던 그 꽃도 피게 만들었던 뭐야 근데 무슨 꽃이게 할미꽃? 푸르지아 말리꽃 뭐가 꽃? 무화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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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킥인 것 같은데, 그치? 이 가사가 너무 지금 세게 들어와서 내가 있잖아요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까먹은 거야, 내가. 있잖아요, 우리가 들었어. 있잖아요, 나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좀 많이 날 웃게 하는 이렇게 이어지는데. 야, 그건 분명히 해야 될 일이야. 그것까지 하지 마. 나 존경심 생겨. 좋습니다. 자. 뭐가 좋겠는가? 좋습니다. 이제 정답에 가까운 한 분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대로 갑니다. 아, 나 아까 못 쳤어. 1등. 진짜 1등. 이렇게 만든 적이 없는데. 진짜 아쉽다. 보여주세요. 나 진짜 잘 들리더라. 근데 우리 다시 듣기. 와! 와. 어? 야, 원샷 스케일이 이렇게 큰 거 처음이에요. 와. 안무도 어떻게 좋아. 안무도 어떻게 좋아. 잘해요. 들어간다. 와. 엔딩. 못했다, 뭐. 들어왔어. 이제 잘한다. 여러분들 넘버 나인의 글자 수를 공개합니다. 맞니? 맞춰봐. 아니 있잖아요를 팽한 것 같아요. 30글자예요. 곡 정보 드릴게요. 곡 정보. 사랑꾼의 변심 때문에 슬픈 화자의 이야기입니다. 내용도 딱 맞아. 자 키에바스만 오픈. 아 만약에 네 바로 들을 수 있나요? 바로 들을 수 있죠. 그러면 딱 하나 예 그댄지 그댄지만 네 팀 특성상 그때라고 충분히 발음할 수 있어요. 나는 그때로 들었던 것 같은데 아까 첫 번째는 그때가 맞아 발음상은 여기 멤버가 10명이기 때문에 요거만큼은 다 들을 수 있죠. 그때 네 요거 숙제입니다 여러분. 키의 숙제 다시 듣기 들어갑니다. 듣자 쓰자 먹자 오케이. 되게 애매하다. 들었다 발음만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지. 들였다라고 하고 그때라고 하네. 그때로 들리는데 그때. 자 다시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들었다. 하나 둘 셋. 그대. 아 그대가 맞다. 그대가 맞다. 내려주시고요. 그때가 맞다. 그때. 있잖아요. 오 그때가 지금 인원이 많습니다. 근데 약간 똑똑한 척 한번 제가 잠깐 해보면 좋습니다 깡패 뭐가 꽃도 뭐 피었더니면은 그때가 맞는데 만들었던은 네. 뭔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네. 피게 만들었던 당연히 사람이나 뭐 사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대가 맞지 않을까 꽃을 피게 만들었던 그대가 맞다 잠깐만 이거 곡 정보가 뭐였지 곡 정보? 사랑 때문에 변심한 상대방에 대한 그 속상한 네. 마음을 아 그럼 상대방이면 그대지 맞을 것 같아. 그대야 왜냐면 지칭어가 없어 그래, 상대편 그대를, 얘기하는 단어가 그대밖에 없어 돼. 그대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까? 예. 키 출발합니다 키가 출발합니다 저거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신 있는데? 있잖아요 자 갑니다 불러 그땐 불러 그땐 저는 그때 그때가 없어요? 그때로 아니야 때로 많이 들려. 근데 약간 키가 그랬잖아 이 그룹의 특성상 그룹의 이렇게 특성상. 세게 부를 때가 있다고 하니까. 그대 이거보다 그때 이렇게 했기. 들었다 놨다도 들렸다 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가사 들렸다 놨다라고 하더라고. 들렸다? 네. 근데 아까. 그것도 그냥 특성상 그렇게 세게 말한 것 같은 그런 느낌. 키에 권한권이 있습니다. 정답 중에 있는 키가 잠깐만. 권한할 수 있어요. 잠깐만. 그대가 맞는데 잠깐만 이거 앞에 가사가 하지 말아요 라고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아프잖아요 뒤는 아프잖아요 그래 막 그럴 수 있어 앞에가 자꾸 날 들었다 놨다 하지 말아요 자꾸 날 들었다 놨다 힘이 드네요 이런 것보다
자꾸 날 들었다 놨다 하지 말아요. 자꾸 난 들렸다 놨다 힘이 드네요.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오, 맞아, 맞아, 맞아. 들렸다 놨다. 들렸다 났어. 나 지금 생각났어. 맞아. 지금 생각. 그래서 안 준 이게 맞아 그러면. 맞아. 그래서 안 준 거야. 자, 수정 들어갑니다. 대박. 난 들렸다. 들렸다 놨다 힘이 드네요. 이래야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날로 들리는 날이었는데 완전. 근데 제가 가끔씩 그 발음 좀 정확하잖아요. 첫 번째 새끔만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다. 난, 네, 난, 난, 난 그럴 수도 난이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자꾸만 어때? 자꾸만. 어? 그러니까 아니 자꾸만 어때? 자꾸만. 어? 자꾸만? 그게 차라리 설득력이 있다. 자꾸만 들렸다 놨다 힘이 드네요. 자꾸 나를 들렸다 놨다. 마음 바뀌어요? 자꾸 날 들었다 놨다 하지 말아요. 자꾸 나 들렸다 놨다 힘이 드네요가 말이 되지. 자, 날 아니고 나. 그냥 나라고 나. 그냥 나? 나인 거지 그러면. 나 아닌데. 저는 그냥 들었던 거 썼을 때는 자꾸 나로 썼어요. 자꾸 여기 나. 나로. 오우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나. 정우의 수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나. 정우의 수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끌리는 대로 일단 보내볼까요? 아 그럼 너 맘대로, 너 맘대로. 자, 정답존에 있는 분의 이야기가 더 큽니다. 이대로 갑니다. 근데 난 그때. 나는 그때 같아. 오, 그대면 그때, 분명히 그때. 그대라고 불렀어. 그래, 그대로 들었잖아. 그럼 때로 해, 때로 해. 때로 가자. 그래. 네. 자, 받아줍니다. 네. 자, 받아줍니다. 자꾸 나? 나는 진짜 받아줍니다. 자꾸 나 진짜 어색해. 어색하대 정답이다 가자. 진짜 어색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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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가 시청자가 어색해하는 의견. 우리 모두를 위해 go 불러 주세요. 자꾸 나 들렸다 놨다 힘이 드네요. 무화과 꽃도 피게 만들었던 그때 있잖아요. 갑니다. 1차 시도 결과 보여주세요. 자꾸 나가 맞다고? 결과는 오픈! 맞추기 조심하겠다. 지금이라도 빨리 맞춰!